자, 지금부터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리액트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로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리액트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페이지로 왔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이걸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게 제일 좋아요. 자,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리액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 컴퓨터에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세팅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스택블리츠라는 사이트, 아주 괜찮은 사이트인데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코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개발 환경을 세팅하다가 잘 안 되시면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 컴퓨터에다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세팅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메뉴에 보시면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거기 내려가 보면 추천 툴체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툴체인은 여러분이 리액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편리한 도구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수업에서는 Create React App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클릭. 자,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가 Create React App의 GitHub 페이지고 여기에 홈페이지가 있네요. 자,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앱의 사용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복잡해서 나중에 잘 쓰려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컴퓨터의 터미널에서 npx create react app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담을 디렉토리 명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npx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node.js를 까셔야 돼요. 자, node.js.org라는 사이트로 오시면요, node.js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자, 이 중에서 LTS라고 하는 버전을 설치하시거나 또는 현재 버전을 설치하시거나 뭐 어떤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LTS를 제 컴퓨터에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저는 수업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를 쓸 겁니다. 이 에디터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예, 수업 하단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일단은 프로젝트 폴더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폴더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리액트 앱. 여러분, 리액트란 이름을 하시면 오동작할 수 있으니까 리액트란 이름은 피해 주세요. 자,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폴더를 만들었고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저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터미널을 클릭해서 새 터미널을 클릭하면 명령어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어할 수 있어요. 자, 이때에 여러분이 node.js를 설치했다면 npx라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create react app이라고 하면 npx라는 걸 이용해서 create react app이라고 하는 앱을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폴더 이름을 적는데요. 우리는 현재 디렉토리의 개발 환경을 세팅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약속된 기호인 점을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작동을 하는데 혹시 뭐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설치하라고 yes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에러가 발생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터미널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파워쉘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파워쉘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커맨드 프롬프트라든지 다른 걸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껐다가 다시 켜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맞는 키인 컴퓨터를 껐다가 켜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해보셨는데도 안 되시면 우리 수업 초입에서 봤던 거 있죠? 예, 스택플리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단 실습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나면 이런 메시지들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 npm start, 뭐 npm run build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npm start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자, npm
start라는 명령을 치고 엔터를 치면 리액트 개발 환경이 실행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엔터. 자, 엔터를 치고 잠시 기다리시면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거기에 샘플 리액트 앱이 뜰 거예요. 자, 근데 저처럼 이미 3000번 포트에 어떤 다른 무언가가 동작하고 있다고 뜨면은 3000번 포트를 리액트가 쓰는데 그 포트를 누군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Y를 누르면 3001번이나 뭐 다른 포트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동작하게 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면 그냥 Y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브라우저가 켜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뜨게 됩니다. 박수!